FPV, 아바타, 매빅 프리, 아바타, 미니 프리, 팬텀, 미니 2. 하나 둘 셋. 우선 하나씩. 이게 어디 있어? 어디서네요? 안 보여요. 드론을 오래 날려도 눈으로 확인하려 한다. 잠깐. 확실히 머리가. 최강 가성비 미니 2 너무 귀엽다. 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오늘은 안녕하세요, 고장실님하고 토끼님하고 여기는 물의 정원 왔어요. 여기가 어디죠? 위치가? 남양주시. 남양주시에 있는 물의 정원 왔습니다. 엄청 추워요. 얼음 정원 같아요. 네, 얼음 정원에 왔고요. 매빅3를 제가 이렇게 좀 빌려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여기 프리웰에서 아나모픽 와이드 렌즈를 또 지원해 주셨거든요. 요 리뷰를 하기 위해서 빌려왔는데 요것만 딱 리뷰하긴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른 리뷰도 같이 할 겁니다. 매빅3의 궁금한 점 한 가지씩만 얘기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해볼게요. 28회 줌이 궁금합니다. 28회 줌? 네. 저는 가격이요. 가격 말고 기능상 궁금했던 거. 거리, 비행 거리. 최대 거리요? 네, 최대 거리.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끝. 는 하운데요. 저기 선생님, 첫 번째로 고짱실님이 추천해주신 고짱님이라 합시다. 짱실님이 추천해주신 최대 거리를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 거리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쁜 모습을 찍으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와, 알아서 지금 잘 피해서 갑니다. 그냥 직진만 누르고 있는데 알아서 잘 가요. 그런데 이런 거 할 게 아니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최대 거리로 일직선상으로 가볼게요. 내가 이쪽으로 가야지. 이쪽으로 가? 이렇게. 여기가 너무 이쁘네 진짜. 우선 얘는 RC 프로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갈 것 같아요. 야, 그냥 직진만 하는데도 이거 완전 예술인데? 와, 여기 진짜 잘 왔네요. 멀리 나온 보람이 있어. 하늘도 그렇고 너무 예뻐. 아, 이거 와이드 앵글 껴가지고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우선 벌써 2km까지 갔어요. 진짜요? 지금 2.8km까지 아예 조금의 끊김도 없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날씨는 지금 영하 6도 정도 되고요. 굉장히 추운 날씨입니다. 4km까지 넘어왔습니다. 고도를 좀 올려가지고 걸리는 거 없게 하니까 다시 굉장히 부드러운 영상이 전송되고 있어요. 5km가 넘었는데 굉장히 안정적으로 또 찍히고 있습니다. 이거 과한데? 5km가 넘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부드럽게 전송이 되고 있고요. 굉장히 추운 날씨이기 때문에 혹시나 잘못될까봐 6km까지만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살짝 끊기는 건 있었지만 지금 6km가 넘어갔습니다. 리턴 톰 하도록 할게요. 어마어마하게 멀리 가거든요. 자꾸 리턴 톰도 잘 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금 503초 걸린다고 나왔습니다. 지금 거리가 멀어져 가지고 리턴 톰 하는 시간 또한 많이 길어졌고요. 여기 자동 리턴 톰 하면 위에 있는 시간이 떠요. 초로 나오거든요.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오는 시간을 기다리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거리 테스트를 끝냈습니다. 내일은 38회 중? 몇 배 중? 28회 중. 28회 중. 그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내일이 됐습니다. 날먹. 자, 내일이 됐습니다. 이제 오늘 28회 좀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기를 왔거든요. 여기서 밖에서 산다고 얼어 죽는 줄 알았네. 다행이다. 드론 모임이라서. 28배 줌? 28배 줌? 하여튼 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좀 전에 탐색 모드로 찍은 것 같은데요? 28배 줌? 너무 아까운데? 그 영상이 전부 다 28배 줌이었나봐요. 아무튼 일반 모드 vs 탐색 모드 화질 차이는 마지막에 있다. 탐색 모드 이거 28배 줌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저기 다리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여긴 완료. 이륙.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진짜 후회 없다 오늘 이거. 장실은 저기 있네. 이게 보여요. 저기 짱실님 셀카 찍고 계시거든요. 이게 보인다는 게 정말 매빅 3 클래식을 쓰는 유저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매빅 3 클래식보다는 매빅 3를 쓰는 가장 큰 이유가 요거죠. 탐색 모드 줌 망원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탐색 기능이 어마어마한 거죠. 전혀 안 보이는 점을 확대를 해서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까지도 확인이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이는 수준까지도 확대가 되는데 이거를 사실상 쭉 줌아웃을 하면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점에 불과합니다. 이런 게 보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정말 확대가 많이 된다는 거죠. 7배까지는 4K로 제대로 확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7배부터 줌 망원이 사용되면서 이렇게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줌 망원을 할 때는 움직임이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됩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토끼님 가고 계시거든요. 제가 토끼님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저분이 토끼님이거든요. 28배 줌으로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움직임이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돼요. 이게 28배 줌이 그러니까 카메라를 망원 카메라를 써본 사람이면 알 겁니다. 이 손떨림이 얼마나 불편한 건지. 휴대폰도 100배 줌, 갤럭시 100배 줌 같은 거 했을 때 손떨림을 많이 잡아주잖아요. 그런 거 덕분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처럼 요 매빅 3 또한 이렇게 좀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28배 줌으로 가고 있는데 요거 축소해보잖아요. 이 사람 안 보입니다. 저기 뭐 지나가는 사람이 있구나 그 정도 보일 정도지 확인이 불가능해요. 뭐 확대를 하는 만큼 또 천천히 움직여줍니다. 드론이. 그래갖고 세밀한 움직임까지도 가능해요. 이 줌이라는 게 정말 이게 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빅 3가 괜찮습니다. 이 탐색 모드라는 게 정말 느낌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거 똑같이 지금 가까이 가서 일반 모드로 찍어 볼게요. 똑같은 위치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줌카메라의 가장 큰 장점은 배경 압축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작은 배경이 크게 보입니다. 이런 느낌이죠. 이게 줌하고 그냥 카메라하고 차이가 생기는 거죠. 해상도의 차이가 아니라 배경 압축의 효과가 좀 다릅니다. 그 느낌이 정말 다르게 보여요. 대신에 이때는 이렇게 포커스 트랙을 사용할 수가 있죠. 포커스 트랙을 잡고 비행을 한다면은 보다 안전하고 부드러운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런 비행이 가능하죠. 네, 이렇게 28배 줌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28배 줌, 이게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정말로 필요하냐 안 하냐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 개개인마다 촬영 방법 또는 드론의 운영 방법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있는데 안 쓰는 거냐 없는데 못 쓰는 거냐는 확실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금액의 차이가 생겼죠. 매빅 3 클래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걸 얘기할 이유가 없었는데, 현재 클래식이 망원 줌 렌즈를 빼고 출시를 하는 바람에 이것이 필요한가 안 한가가 이제 중요하게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게 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00만원이지만 최상위 클래스 매빅 3를 구입한다면 이 또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카메라들이 있고 다른 드론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매빅 3 클래식을 구입하신다면 괜찮지만, 나는 드론 하나만 사는데 끝판왕 매빅 3를 하겠어, 하지만 클래식으로 타협을 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끝판왕으로 간 거 이왕이면은 클래식 말고 매빅 3를 가시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그럼 끝까지 시청해 주셨고 감사하고요.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영상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매빅 3에 대한 영상 좀 이렇게 압축해 가지고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죠. 끝. 안녕.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탐색 모드와 일반 모드의 차이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4배에 확대했을 때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10배를 확대해야지 차이가 보이지만 사실 10배까지 확대하는 일은 진짜 드물겠죠. 아무튼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라던드론 출연료는 밥이다. 화내는 줄 알았어.